네, 저번 시간에 이어서 한번 작업을 해보도록 할게요. 캠퍼스부터 열어주도록 할게요. 파일에서 뉴 선택해 주시고요. 네, 그리고 단위는 밀리미터로 해 주시고, 그리고 A4 크기로 CMYK, 예, 시험 보실 때 CMYK로 반드시 체크해 주셔야 돼요. 그리고 가로로, 예, 가로로 체크하고 OK 눌러서 캠퍼스 만들어 주도록 할게요. 아, 그리고요, 여러분들 작업하다 보면은 여기 뭐 복잡하게 패널들이 많이 나와 있는데 얘네들 다 삭제할게요. 여기 패널 열린 거를 X 눌러 가지고 닫기 해 주시고요. 네, 이렇게 닫으셔도 되고 또는 윈도우에서 패널들을 체크해서 닫으셔도 되겠고요. 좀 깔끔하게 작업하도록 할게요. 그리고 여기 보시게 되면은 툴박스는 준비해 놓도록 할게요. 여기 툴박스. 그러면은 저번 시간에 우리 여기 도형 툴, 예, 그리고 브러쉬 여기까지 하다 말았는데 이 브러쉬를 이용해 가지고 그림을 그려가면서 할 수도 있고 또는 캘리그라피로 글자도 쓸수 있다고 했었죠? 얘네들이 뭐 글자들을 이런 식으로 예, 써갈 수도 있는데 이렇게 글자를 선택하시고 윈도우 들어가시게 되면은 윈도우에서 맨 밑으로 내리시게 되면은 브러쉬 라이브러리 이 브러쉬 라이브러리 들어가서 요 라이브러리 패널에서 쭉 보다 보면은 예, 요런 캘리그라피 예, 붓터치 같은 예, 그런 느낌을 갖다가 주면서 작업도 할수 있다고 했었던 것 같아요. 그죠? 요렇게 캘리그라피를 이용해 가지고 여러 가지 수익 구조 내는 방법이 굉장히 많은데 여러분들 여기에 있는 브러쉬를 이용해서 내가 글자를 쓸 수도 있을 거고요. 또는 여러분들만의 스타일이 있을 거란 말이에요. 그죠? 붓터치를 만들어 가지고 그걸 가지고 한번 캘리그라피 글을 갖다가 써보도록 할게요. 그러면은 여러분들 네이버 한번 열어볼게요. 네, 네이버 가셔가지고 검색창에다가요, 붓터치 안정우라고 검색해 볼게요. 붓터치 안정우라고 예, 검색을 하시게 되면은 붓터치 무료 이미지 소스 해가지고 제가 자료들을 좀 올려놓은 게 있어요. 네, 요거는 제가 블로그 홈페이지 만들어가지고 예, 운영하는 사이트인데 예, 사이트는 별도로 없고 블로그를 홈페이지처럼 이렇게 만들어 운영하고 있어요. 밑에 보시게 되면은 붓터치 예, 요거는 제가 직접 붓으로 화선지에다가 이렇게 터치를 만든 거예요. 이런 느낌을 만들어 가지고 몇개 올려놨는데 요거를 다운을 받아 볼게요. 인터넷 속도가 좀 느린가? 이렇게 안 뜨지? 예. 이렇게 이제 사진이 하나 뜨면은 저장을 해주도록 할게요. 예, 클릭해 주시고 왜 이렇게 버벅대? 네, 네네. 선택한 다음에 마우스 오른쪽 키 눌러서 다른 이름으로 저장해 줄게요. 저는 사진 폴더에다가 저장해 줄게요. 사진 폴더에다가 새 폴더를 만들고 이름을 만들어 줄게요. 여러분들은 예, 안정우라고 이름을 만들었어요. 여기저기 저장하게 되면은 가져오기가 좀 불편하기도 하고 또, 이 컴퓨터를 여러 반에 쓰다 보니까, 뭐랄까, 이제 주간반도 있고,
야간반도 있고 주말반도 있다 보니까 여러 사람이 쓰다 보니까 좀 저장하는 거에 좀 민감한 것 같아요. 우리 저번 시간에 저장 하나도 안 했잖아요, 그죠? 근데 바탕화면에 저장했다고 저장한 거 하나도 없는데, 예, 뭐라 그러더라고요. 예. 첫날이었는데 저장도 하나도 안 했는데, 여하튼 좀 민감하게 반응하는 사람들이 좀 있다 보니까, 예, 폴더를 하나 만들어서 저장해 주도록 할게요. 여기다가 저장 하나 저장했고, 저장하는 김에 여러 개더 해볼게요. 이런 터치들이 마우스 오른쪽에 눌러서 다른 이름으로 이렇게 저장. 예. 큰 이미지를 저장하면 좋긴 한데 제가 인터넷에 올릴 때 사이즈를 작게 해서 올렸는가 봐요. 예. 일단은 사이즈가 작은 게 어쩔 수 없으니까, 예, 이렇게 해서 몇 개, 예, 올려놓도록 할게요. 이렇게 해서 3개밖에 안 올라갔나? 예, 3개 올려진 거 요거 가지고 작업을 해볼게요. 그 다음에 일러스트로 와서, 예, 일러스트로 와서 파일에서 오픈으로 저장한 거 열어주도록 할게요. 저장한 거 여시는데요. 저는 사진 폴더에 저장했다고 했죠? 사진 들어가서 제 이름 폴더에 있는 사진을 하나 열어줄게요. 예, 그러면은 이렇게 열린 걸알 수가 있을 거예요. 준비 다 되셨나요? 안 되신 분 손? 아직 안 됐어요? 예, 기다려 드릴게요, 좀. 네, 요렇게 불러왔죠? 예, 불러왔으면은 얘를 선택하시고요. 위에 옵션에 보게 되면은 이미지 트레이스라고 있을 거예요. 이미지 트레이스 옆에 그 트레이싱 프리셋이라고 있는데 꺾임, 예, 꺽쇠 다운을 갖다가 클릭해 주시고요. 여기서 어떤 걸 선택해 주시냐면은 블랙 앤 화이트 로고. 블랙 앤 화이트 로고로 바꿔볼게요. 블랙 앤 화이트 로고 클릭해 주시게 되면은 조금 단순해지면서, 이미지 파일, 사진 파일이 일러스트 벡터 파일로 바뀌어요. 벡터 파일로 바뀌는데, 위에 보게 되면은 익스팬드라고 있을 거예요. 이미지 트레이싱, 고 있던 자리에 익스팬드를 클릭. 그러면 제가 얘를 화면 밖으로 한번 빼볼게요. 화면 밖으로 빼면은 이렇게 흰색과 검은색으로 구분이 될 거예요. 예, 빈 여백 클릭해서 해제를 해주고 직접 선택 도구로 다이렉트 셀렉션 도구로 흰색을 선택해 줄게요. 흰색을 선택해서 딜리트 지워버릴게요. 예, 그러면은 이렇게 검정만 남죠. 네, 검정만 남을 거예요. 이 검정을, 예, 선택해서 브러쉬로 등록을 시켜줄게요. 요거는 제가 닫아버리고요. 브러쉬를 열어서 등록을 해볼게요. 윈도우 들어가시게 되면은 브러쉬라고 있을 거예요. 윈도우에서 브러쉬. 예, ABCD 순서대로 있으니까 B니까 조금 위쪽에 있을 거예요. 브러쉬를 열어주시고, 네, 요 브러쉬 보게 되면은 브러쉬에 기본 베이직 하나만 들어가 있는데 이 브러쉬를 내가 지금 만든 캘리그라피를 드래그해서 브러쉬에 넣어주시면 돼요. 넣어주시면은 요와 같은 창이 하나 떠요. 스켈레터 브러쉬, 아트 브러쉬, 뭐 패턴 브러쉬, 여러 가지 형태가 있는데요. 여기서는 아트 브러쉬 체크해 줄게요. 아트 브러쉬 체크하고 오케이 눌러주게 되면은 요와 같은 창이 뜨게 되는데 여러분들 여기 보시게 되면은 화살표가 있죠? 다이렉션 왼쪽으로. 그러니까 이거는 오른손잡이냐 왼손잡이냐 또는 어떤 방향으로 내가 브러쉬 터치할 거냐에 따라서 달라지는데 보통 우리나라 사람들은 오른손잡이가 많으니까 오른손으로 체크하면 될것 같아요. 오른쪽으로,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드래그 했을 때 그렇게 해서 왼쪽이 아니라 오른쪽으로 체크해 주고요. 밑에 보시게 되면은
여기 메서드라고 있을 거예요. 요거는 여기에서 논은 색깔을 바꿀 수가 없어요. 내가 색깔을 검정색으로 등록하잖아요. 그러면은 시작부터 끝까지 검정색으로 사용하셔야 돼. 근데 여자분들 화장하시잖아요, 그죠? 화장품 중에 틴트라고 있죠? 틴트. 그 여러 가지 컬러가 이렇게 좀 들어간 그 케이스 있잖아요. 여기서 틴트 체크해 줄게요. 예, 틴트 체크해 주고, 그리고 틴트를 체크해 주게 되면은 내가 색깔을 바꿔줄 수가 있어요. 예, 이렇게 체크하고, 그 다음에 OK 눌러주도록 할게요. 그러면은, 예, 여기 내가 만든 브러쉬가 등록이 된걸알 수가 있을 거예요. 그러면 한번 그림을 그려볼게요. 제가 브러쉬 툴로 드래그 해볼게요. 드래그 이렇게 주면은 이런 식으로, 드래그 하는 곡선에 맞춰가지고, 글자를 쓰실 수가 있겠어요. 너무 두껍다. 그러면은 얘네들은 선이기 때문에 선택해서 스트로크 두께를 조절을 해줄 수가 있어요. 이렇게, 예, 두껍게 하고 싶으면은 두껍게 또는 짧게, 길게, 예, 선택해 가면서 글자를 뭐 이렇게, 예, 위치를 바꿔가면서 형태를 만들 수도 있고, 그리고 부분적으로 선택해서 선의 두께를 더 얇게, 두껍게 이렇게 조절을 해줄 수가 있겠어요. 그래서 붓으로 한번 쓰고 쓰면은 끝이잖아요, 그죠? 화선지에다 우리가 쓰게 되면은, 근데 컴퓨터로 그리게 되면은 이렇게 얼마든지 수정이 가능하겠죠. 색깔 바꿔볼까요? 내가 얘를 선택을 하고 파란색으로 바꿔볼까요? 파란색으로 바꿔주게 되면은 색깔을 바꿀 수가 있을 거예요. 색깔은 컬러에서 CMYK 컬러 모드로 바꿔놓고 색깔을 바꿔주실 수가 있겠어요. 이렇게 색깔을 뭐 핑크색으로 바꿔볼까? 네, 내가 원하는 컬러로 이렇게 얼마든지 바꿔주실 수가 있겠어요. 그래서 사진을 일러스트 파일로 바꾸는 방법, 그 일러스트 파일을 갖다가 바꾼 거를 브러쉬 등록하는 방법, 브러쉬 등록해서 이렇게 사용하는 법까지 체크해 봤어요. (목소리) 네, 그 다음에 브러쉬 작업을 해봤고요. 그 다음에 그 밑에 지우개는 여러분들 몇번 해봤죠? 예, 저번 시간에 지우개로 또는 가위 툴, 나이프 툴 설명을 드렸고요. 그 다음에 꾹 누르시게 되면은 여기 펜슬하고 연필 툴이 있는데요. 요건 나중에 설명 또 드리고 회전 도구 설명 한번 드려볼게요. 회전 일러스트에서 회전 도구, 로테이트 도구 굉장히 중요해요. 얘네들 회전하는 기능인데요. 제가 동그라미 하나 그려볼게요. 동그라미 원을 갖다가 예, 하나 그려놓고 색깔도 넣어볼까요? 예, 색상을 이렇게 넣어주고. 그 다음에 얘네들을 쭉 잡아 당겨 볼까요? 하단에 예, 밑에 부분 잡아가지고 이렇게 잡아 쭉 당겨 볼게요. 이렇게 쭉 당겨 놨어요. 예, 이런 식으로. 그 다음에 로테이트 회전 도구, 이 회전 도구를 선택하시고 그 다음에 내가 이렇게 돌릴 수가 있어요. 회전할 수가 있어. 예, 드래그해서 프로펠러처럼 드래그해서 이렇게 회전을 시킬 수가 있고요. 그리고요, 이 로테이트 툴을 더블클릭
툴박스에 로테이트 툴을 갖다가 더블 클릭하시게 되면은 로테이트 대화 상자가 떠요. 로테이트 대화 상자를 갖다가 앵글 각도라고 나오죠? 35도 입력해 볼까요? 35도 그리고 프리뷰. 예, 프리뷰 체크해 주고 하게 되면은 35도 돌아가죠? 예. 오케이 하게 되면은 35도만큼 돌아가는 걸알수 있을 거예요. 그리고 로테이트 툴을 더블 클릭. 로테이트 회전 도구를 더블 클릭. 35도 카피. 복사 한번 해볼게요. 복사. 그리고 컨트롤 D. 컨트롤 D는 다단 복제죠. 예, 컨트롤 D 여러 번 누르게 되면은 요와 같이 이렇게 회전되는 걸알 수가 있을 거예요. 그리고 저번 시간에 패스파인더도 설명드렸었죠. 윈도우에서 패스파인더도 한번 열어볼게요. 패스파인더를 열어주고, 예, 지금 내가 만든 걸 갖다가 전부 다 선택해서, 예, 드래그해서 다 선택해주고, 유니트 합쳐볼까요? 예, 이렇게 하게 되면은 꽃 모양처럼 이렇게 만들어진 걸알 수가 있을 거예요. 이런 식으로 작업을 하실 수도 있을 거고요. 그 다음에 여러분들 그 컨트롤 R을 누르시게 되면은 눈금자가 나오거든요. 컨트롤 R 누르시게 되면은 눈금자가 나타났다 사라지는 걸알 수가 있어요. 이 눈금자는 상단에 예, 메뉴에 있고 그리고 여기 옆에 XY 축에 두 개가 있어요. 그러면은 위에서 요 눈금자 안에다가 커서를 놓고 누르고 드래그해서 땡겨서 이렇게 예, 갖다 내려놓고 그리고 왼쪽에서도 이 눈금자에서 끄집어 내와서 십자가를 만들어 볼게요. 얘네들 가이드를 이렇게 꺼내왔죠. 그러면은 중심점을 만들어 놓고 그 중심점을 토대로 해서 회전을 시켜 보려고요. 이번에는 별을 한번 그려 볼게요. 별 도형 툴을 꾹 누르시게 되면은 스타 나오죠? 그리고 가운데가 아니라 위에, 예, 가운데를 기점으로 해서 위에다가 Alt 키를 눌러서 별을 한번 그려볼게요. 별을 예, 이런 식으로 하나 그려주시고요. 그 다음에 회전 도구, 회전 도구를 선택한 다음에 Alt 키를 누르고, Alt 키를 누르고, 여기 십자가 있죠? 십자가 센터. 십자가 센터에다가 Alt 키를 누르고 클릭해 볼게요. 그러면은, 센터점이 여기 그 별의 가운데가 아니라 센터에 중심이 맞춰져요. 얘를 22.5 입력해 볼게요. 22.5 입력하고 카피 하게 되면은 복사가 되죠? 그리고 컨트롤 D를 계속 누르시게 되면은 센터를 중심으로 별이 예, 이렇게 회전을 하는 걸알 수가 있을 거예요. 이런 거 굉장히 많이 쓰여요. 예. 어떤 로고 제작할 때도 많이 쓰이고 센터를 중심으로 회전할 때 예, 많이 쓰일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중심점 바꿔가면서 작업하는 거.